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전 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IT 보안 쪽에서는 이 사전 파일,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전 파일은 모이킹 할때좀 많이 사용을 하곤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안 점검을 할때 어떤 걸 비교를 할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전 파일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 사전적인 어떤 파일을 미리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대상들, 요 사전 파일은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 문자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번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비교 대상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해시값이든 아니면은 그냥 문자열이든 상관없이 비교를 하기 위한 기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전 파일하고 좀 비교되는 것들이 저희가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는 말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요 무작위 공격은 저희들이 브루트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1번부터 그 다음에 뭐 0번까지, 0번, 보통 0번부터 9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0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A부터 Z까지 뭐 대문자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리 딕셔너리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공격할 그렇게 속도로 조금 더 빠르게 공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무작위 대입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지만은 속도는 당연히 좀 느리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사전 파일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전 파일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무작위 대입 공격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파일 공격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이것을 왜 사용하냐? 첫 번째는 저희가 웹 서비스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웹 패킹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웹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죠.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거, 현재 공격자 관점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크롤링 기법으로 하나하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 파일을 가지고 무작위로 계속 대입을 하는 거죠. 계속 대입을 하면서 어떤 파일들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사전 파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 단계에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뭐 침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뒤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될 건데, 어떤 웹 서비스에서 내가 아이디 값을 알고 있는데 패스워드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라는 변수값과 패스워드라는 변수값에다가 넣어주면서 다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것이 실제 로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을 때이 딕셔너리 파일을, 아이디 값은 뭐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패스워드 값 같은 경우를 요 사전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공하면은 그게 맞다라고 해서 웹 서비스가 반응을 보이겠죠. 예, 그랬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전 많이 사용했던 거고 지금도 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압축 파일들. 저희가 이제 뭐 zip 파일이나 뭘로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암호를 잊어버린 거죠. 네, 아무리 잊어버리면은 저희가 추측으로 뭐 이렇게 어드민 어드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던 비밀번호를 가지고 막 대입을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이제 어디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꼭 필요해, 꼭 봐야 돼. 예, 그랬을 때는 요 사전 파일을 대입을 해서 그 패스워드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해시값이나 그런 걸로 돼 있지는 않고 이제 문자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0부터 9번, A부터 뭐 Z 이렇게 조합된 그런 패스워드 사전 파일을 가지고 하나씩 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를 하고 합니다. 저는 뭐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퍼징 공격이에요. 이 퍼징 공격하고 이제 뭐 이렇게 웹 서비스 저희들 웹 패킹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퍼징 공격이란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위하고 살짝 다른 점은,
이 디렉토리 구조나 파일 같은 건 있냐 없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고, 퍼진 공격 같은 경우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요. A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B라는 파라미터가 있을 때요 갑에다가 이제 요 사전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작위로 대입합니다. 근데 특정한 뭐 문자열,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자열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일정한 그런 패턴의 공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SQL 인젝션이다. 그러면은 SQL 인젝션에 대한 어떤 패턴들, SQL 인젝션에 대한 어떤 우회 기법들, 아니면은 뭐 베이스 64로 된 어떤 SQL 인젝션 공격이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퍼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막 공격을 하다 보면은, 퍼징을 하다 보면은 어디 순간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공격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값을 가지고 어떤 리스폰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런 패턴들을 정해놓고 계속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의 어떤 파라미터, 그 버건팅을 할때 이런 퍼징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만의, 자기들만의 그런 사전 파일들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더 빠른 방법으로 좀더 뭔가 자동화를 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그런 뭐 사례들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정 정보 크랙들이 조금 이제 모니터링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뭐 FTP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거나 SSH를 통해서 한다거나 HTTP 이런 서비스를 프로토콜에 암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뭐 5번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뭔가 IP가 제한을 했다가, 이건 보안이 잘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런 것들 형태들이 아닌 이상은 요런 크랙 같은 거를 이제 사전 파일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만큼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눅스, 전번 시간에 저희가 2020년 첫 번째 버전 있죠. 그래서 한번 저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칼리 리눅스에서 여러분들 그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이제 로케이트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로케이트라는 것은 여기가 찾고자 하는 그 문자열이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있으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리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워드리스트 파일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것은 물론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다 사전 파일들은 아니지만은, 사전 파일들은 아니지만은 이 칼리 리눅스에 깔려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깔린다는 것은 그게 좋지는 않고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구들은 뭐 대표적으로 디렉토리 검사를 하는 것들이 DRB라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쭉 보시면 DRB라고 있죠. 그래서 usr의 share의 DRB라는 것은 디렉토리 검사를 하는 것, 파일, 그 다음에 파일 구조도 파악하는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OWASP, JAB이라고 이야기하는데, JAB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버프 수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 뒤에서 살펴볼 WP스캔, 이거는 워드프레스 기반의 사전 파일들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설치된 것들은 또 각각만의 자기들만의 사전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트에서 워드리스트 파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얘는 요 경로에 요 사전 파일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 있잖아요. 칼리 리눅스라는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칼리 리눅스에 다른 도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전 파일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좀 했네요.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WP 스캔으로 가지고 우선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가 이제 저 테스트 환경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테스트 환경의 대상으로 공격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명령어인 거고요. 한번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선 공격을 진행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대상으로 WP 스캔, 이쪽 대상에 지금 현재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요걸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제가 WP 스캔 공격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정보, 그러니까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사용자들이 누구누구가 있는가를 추측하는 공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롤링 방식이나 그런 형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들 내가 검사를 포함을 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WP 스캔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요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워드프레스의 어떤 플러그인 취약점,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마 취약점,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의 기본적으로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의 뭐 버전 정보나 기존의 취약한 정보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요 옵션을 같이 가져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정보까지 이제 상세하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얘도 이제 뭐 이렇게 사전 파일들 가져오는 그런 문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중간에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정보들을 가져왔다고 하고, 뭐 패터, 어드민, 그 다음에 뭐 반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을 찾아냈고요. 5명 정도의 사용자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정보는 우선 알아냈어요. 알아냈고, 그러면은 요 사용자 정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정 정보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할 겁니다. 우선은 준비할 것은 뭐냐면은 요거를 다시 이제 옵션들을 추가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users.txt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제가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획득을 했던 그 패터, 어드미, 버니 맞나요? 바니? 예, 바니. 예. 그래서 요세 개만 우선은 대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전 파일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전 파일을 가져올 때 어떤 거를 좀 많이 쓰냐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제 칼리눅스요. 칼리눅스 쪽에 보면은 이제 패스워드 어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패스워드 크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파일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워드리스트라고 이렇게 이거를 클릭하시면요. 이 워드리스트, 아까 우리가 로케이트라고 명령을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R의 워드리스트라는 파일에 있는 얘가 공통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락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것이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요. GZIP으로 되어 있습니다. GZIP이요. 그래서 GZIP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GZIP, 그다음 마이너스 D라는 옵션을 통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락뷰.txt 파일이라고 이렇게 풀립니다. 되게 용량이 많죠? 많죠? 여기 안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냐면요. 약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4,000개 정도. 예, 4,0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요, 로케이트, 랑, 예, 보시면은, 이렇게 GZIP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죠? 원래는 GZIP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푼 겁니다. 예, 얘를 푼 거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D에 USR에. 네, 보시면은, 이렇게 락류라고 있죠? 저는 풀었기 때문에요. 제가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약한 4,000개 정도의 딕셔너리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뭐로 한칸 보면은 요런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 가지고 있는 사전 파일, 어떤 패턴으로 만든 사전 파일들을 요렇게 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나오죠? 한두 개 정도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1, 2, 3, 4,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정 패턴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여기다가 반영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저, 제가 아까 만들었던 세 개의 사용자죠. 그래서 세 명의 사용자, 예, 세 명의 사용자와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GZIP을 풀었던 여러분들도 GZIP으로 푸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텍스트 파일이 있죠. 요거를 마이너스 P라는 옵션을 가지고 대입을 할 겁니다. 뭐 다른 패스워드 크랙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각각의 옵션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옵션이 다른데 반영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사용자가 유저 테스트 파일에서 가져와서 패스워드 파일만 이제 여기에서 순서대로 다 대입을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패스워드가 크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과는 솔직히 안 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4,300개 정도의 패스워드 크랙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얘를 조금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스레드 값을 주시거나 스레드를 뭐 한 10개 정도 주시면 좀 더 빠릅니다. 확실히 좀 빠르고요. 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더 빨리 예,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계정 정보나 이런 크랙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전 파일이에요. 금방 사용했던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만약 이제 뭐 퍼진 같은 경우나 기타 웹 디렉토리 구조나 그런 것들을 구조를 분석을 할 때는 SAC 리스트 파일, 이게 스퀴티 리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자겠죠. 그래서 SAC 리스트, 스퀴티 리스트 파일 그렇게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패스워드 그 다음에 퍼징 디스커버리라고 씁니다. 이 디스커버리란 것이 아까 요 제일 위에 예, 디렉토리나 구조 파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웹 컨텐츠라고 있고 뭐 CMS, URL 정보 뭐 이렇게 정보들을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뭐 아파치나 뭐 제이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CMS, 뭐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에 맞게 나와 있는 그런 퍼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파일에서 다 퍼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퍼징이라는 것은 좀 공통적인 의미예요. 한마디로 사전 파일이든 무작위 대입 공격이든 하는 그런 공격들을 그냥 퍼징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퍼징이라고 또 이제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건 위협 추적 예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다음 패스워드 어떤 패턴, 페이로드는 이제 공격 패턴들을 조금 페이로드라고 있고 웹쉘들 형태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웹쉘 형태는 그냥 웹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웹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는 모음이 바로 SSL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놓고 여러 곳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 여러분들이 OWS 그 웹 서비스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OWS 잽이나 아니면 이제 버프 스위터, 그 보는 프록시나 디렉토리 구조 같이 쓰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한테도 예,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를 한번 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센스를 구입해가지고 프로 버전이에요. 프로 버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 버전하고 이제 그 프리 버전, 커뮤니티 버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트루더. 인트루더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파일을 대입해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인트루더예요.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페이로드 쪽으로 보시면은 이 페이로드 옵션에 이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 리스트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커뮤니티 버전. 프로 버전만 있어요. 프로 버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일네임이나 퍼징이나 SQL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이요. 예, 그래서 이 조금 있는 것들을 만약 SQL 인젝션을 한다 그러면 이 SQL 인젝션 요게 이제 퍼징 공격에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이거든요. 예, 실제적인 이제 SQL 인젝션의 이런 패턴들이죠. 근데 요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SAC 리스트라는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애드를 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로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길게 이 사전 파일에 대한 의미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디에서 활용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